안녕하세요. 오늘 스카시라켓으로 빗사가 한번 해볼게요. 빗사각이요? 네. 아. 스매싱하고 항상 가운데 들렸다가 드라이브 드라이브예요? 바로 직선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안 깎이기 안 깎이기 다시 하나 둘 셋 스매싱 한 번에 들어요.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스윙 한 번에 멈춰서 바로 드라이브. 그렇죠. 한 번에 멈춰요. 하나 멈춰서 옆으로 옆으로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멈추고 그렇죠. 미리 멈춰서 스매싱 더 세게 스매싱 더 세게 스매싱 더 세게 하나 멈추고 둘 셋 투 그렇죠.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나이스. 이제 스매싱하고 대각 드라이브 먼저인데 아까 스텝이랑 완전 똑같이 해야 돼요. 멈췄다가 드라이브 자 하나 스톱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가고 나가고 그렇죠.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나이스. 때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뒷사각 다 쳐줘야 돼요. 뒷사람이 그렇죠. 다시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네. 왜 스쿼시라는 건 힘든데? 네. 왜 이걸로 하는 겁니까? 아 스쿼시라켓으로 하면은 아, 여기 죽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손목 힘도 세지고 네. 스매싱이 확실히 세져요. 라켓으로만 연습하는 것보다 스쿼시 라켓으로 하는데 그 대신 이게 스쿼시 할 때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면 이제 손목 아프니까 처음에 그냥 손목 운동으로 스윙을 먼저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공을 올려서 연습하는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하지 마. 하나 둘 하나 둘 셋 때리고 멈추고 치고 여기 나갈 때 왼발 이렇게 끌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스텝으로 밟아서 나가. 다시 하나 멈추고 하나 스텝으로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때리고 멈추고 하나 서 있지 말고 반대 가지고 그렇죠. 이제 드라이브 아무거나 먼저 갈 거예요? 드라이브 아무거나 스매싱하고 가운데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먼저 갈지 대각으로 먼저 갈지 몰라요. 네, 아니야 스매싱하고 드라이브 두 개 갈 건데 아무거나 네. 하나 똑같이 멈추고 하나 둘 셋 그렇죠. 때리고 멈추고 때리고 멈추고 이러봐 이러봐 미리 생각하지 말고 멈췄잖아. 그러니까 공 오고 나서 출발해야지. 자 준비 나 바로 멈춰서 하나 둘 셋 준비 나 멈추고 하나 둘 멈추고 그렇죠. 그럼 다 한 발로 나갈 수 있어요. 때리고 멈춰 놓으면은 다 내 팔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 반대. 반대요? 네. 알겠어. 똑같이. 스매싱, 드라이브, 드라이브잖아요. 근데 이것도 스매싱 하고, 나 멈추고, 오른발만. 빨리 가야 돼요. 다시. 나 바로 멈춰서, 오른발. 하나, 둘, 셋. 이거 봐. 끌려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야. 확실히. 분배하고 오른발 짚어야지. 네.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멈추고
하나, 둘, 셋. 시작. 때리고, 멈추고, 하나, 둘, 셋. 나이스. 한 번씩만 할까요? 스매싱하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자.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때리고 쏙! 빨리 멈춰야 돼. 빨리 멈춰야 된 이유가 스매싱 때려봐요. 하나, 둘, 바로 오잖아요. 수비가 바로 오니까 스매싱하고 이렇게 붕 떠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발을 빨리 멈춰서, 하나, 멈추고,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잘 써. 하나, 둘, 셋. 때리고, 발, 옆으로. 잘 써. 정리. 발 미리 멈추고, 하나, 둘, 셋. 방금도 그냥 직선으로 막 들어왔죠. 가운데 쪽으로. 그, 뭐지? 스매싱하고 드라이브 여기로 올 거 알고 막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바로 대각 드라이브 쳐버리면 못 나가요. 대각 드라이브 먼저. 네. 하나, 바로 옆으로. 쭉. 하나, 둘, 셋. 치고. 그렇죠. 보고 있다가 차, 여기서 가운데서 차야 돼, 옆으로. 그렇죠. 준비. 가운데에서 차야 돼. 그렇죠. 하나, 둘. 준비. 하나. 네, 아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드라이브가 아무거나. 때리고, 나, 보고, 나, 그렇죠. 스텝 항상 똑같이. 나, 둘, 셋. 나이스. 때리고, 멈추고, 나, 멈추고, 나, 그렇죠. 때리고, 미리 가는 게 아니라, 공 보고, 공 보고, 그렇죠. 나, 둘, 나, 둘, 셋. 나이스. 아, 네.